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광범위하게 경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이 사실은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이 문명국가 G20에 들어가 있는 주요 경제 대국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제적 스캔들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우리 국민을 포함한 세계를 속이는 겁니다. 경제가 다 국제적으로 연동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적 시책으로서 경제 통계를 그것도 뭐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제 주체들을 속여가지고 피해를 보게 만드는 것이란 이야기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을 들여다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은 핵심이 주사파라고 하니까 그건 김일성주의라고 봐야 되죠. 김일성주의는 공산주의의 변종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스탈린주의의 이 파생 상품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주체 사상이라는 우상 숭배까지 들어가서 이거 사교 집단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마적단인데 이 마적단은 어떤 마을을 차지하면은 약탈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분탕질을 하면서 잘 먹고 잘 노는 그런 무리인데 이 문재인 정권이 그런 북한 노동당 정권을 추종하다가 보니까 닮아가 버렸다 이거죠. 그러나 경제 통계 조작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경제 정책을 성공한 경제 정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권자들을 속여 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고 집권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권력의 유지, 정권 연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대규모 통계 조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양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국가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만약 이 정도의 사건으로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런 검찰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은 22명의 장관, 수석, 청장 등을 수사 의뢰를 했는데 여기 문재인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윗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검찰이 해야 되죠. 검찰은 지금부터 문재인 수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그중에서도 이 핵심이 소득, 고용, 부동산 이 통계를 조작을 했는데 특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패로 알려져 있었던 이 부동산 관련 통계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게 문재인이가 주재한 청와대 수석회의 직후부터다 하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관련 특종을 계속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 범위가 2020년 2월 17일 문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직후부터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회의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라는 지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윗선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여 문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020년 2월 17일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두달뒤 4월 15일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PR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통계를 조작해야 되죠. 그리고 4월 15일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아파트 가격 상승률 통계를 조작해 왔는데 한국 부동산원이 원래 주 1회 하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의 주중 중간 집계 값을 만들어 가져오게 하고 이 집계 값보다 주 전체를 대상으로 최종 집계된 상승률이 높으면 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상승률을 깎는 방식으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어떤 통계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그 통계 자료를 가로채는 것은 이 불법입니다. 범죄행위입니다. 이 자체가. 이런 중간 집계를 통한 조작은 중간 집계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바꾸라고 간섭하기 위해서 중간 집계를 불법적으로 받아본 겁니다. 이런 중간 집계를 통한 조작은 처음에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통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서울 투기 과열 지구 아파트 구매를 어렵게 하는 12, 16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으로 서울 외 수도권 아파트 가격까지 급등하자 문 정부는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 통계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조작에 나섰다는 겁니다. 정책에 실패하니까. 당초 문재인 정부는 경기도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과 같은 규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선에 불리하다며 반대하자 규제 대신 통계 조작을 통해서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낮아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겁니다. 낮아 보이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유권자들에게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총선에서 여당 찍도록 한것 아닙니까? 이거 원천적인 부정선거입니다. 통계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2020년 2월 17일 문재인 전 당시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온 윤성원 당시 국토교통비서관은 행정관들에게 국토교통비서관은 대통령실 소속입니다. 행정관들에게 앞으로는 부동산원에서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해서도 중간 집계값을 미리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윤전 비서관은 이 사실을 부인했으나 여러 행정관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윤전 비서관이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이나 그 이상의 관계자에게서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당시 대통령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22명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한 청와대 정부 고위 관계자 중 유일하게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통계 조작과 관련하여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각종 통계를 두고 논란이 일자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의 통계 조작 지시 압박은 이를 받은 중하급 공무원과 부동산원 직원들의 진술 및 기록으로 확인되었지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통계 조작 지시가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윗선이 따로 있는지를 밝히기에는 이들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더 진행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조작을 지시 방조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는 경찰의 강제 수사라고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재인을 소환 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문재인을 불러가지고 책임 추궁하는 이런 강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국가가 나서가지고 경제 통계를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그걸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이거는 요사이 가짜 뉴스에 의한 부정 선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따돌한 차원의 반문명적 그리고 폐륜적 그리고 반역적 행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내각 책임제야 할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각 책임제는 말 그대로 내각이 책임을 집니다. 대통령 중심제야 할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큰 문제는 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대통령이 책임집니다. 이런 광범위한 경제 통계 조작의 책임은 반드시 문재인에게 물어야 그게 대통령 중심제의 의미를 확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